콘서트 무사히 마치고요. 개인 일정 오늘 인터뷰도 있고 많은 일정들이 아직 존재해요.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이틀 연속 혼신의 힘을 냈더니 목이 좀 안 좋은데 다행히 콘서트 끝나고 이렇게 목이 좀 안 좋아서 다행이고 저의 일본 4일째 일정은 보고 싶은 사람들이랑 회식도 하고 아직 돈가스를 못 먹어. 돈가스 카레 돈가스를 못 먹었네. 아직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타미야 본사도 한번 가보고 싶어. 타미야 우리 얼마 전에 미니카 샀잖아요. 이번은 그런 장난감들이 잘 개발되어 있으니까 타미야 본사 가서 미니카 사고 싶네요. 명절 때 집에 앉잖아요. 엄마가 한 2시간 동안 차린 거 한 5분이면 끝나요. 그냥 이만큼 차려놔요. 우리 집 사람들은 앞에 있는 반찬으로만 밥 빨리 5분 안에 먹고 끝내요. 네, 굉장히 이쁘게 나오겠던데요? 전력난 때문에 네. 물을 끈대요, 밤에. 켜져 있을 때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이 명동 근처거든요. 명동에 이렇게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한 명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고 서울 많이 오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자외선이 굉장히 세네요. 여러분들의 피부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를 위해서 여기 시원하게 해놨어. 어때? 시원하지? 아, 너무 좋아요. 시원하지? 안나りましたかね? 뭐,すでに 10월을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수로서도 말고 배우로서도 또 쓸 수 있도록 작품 찾아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영화를 보려고 기다려주신 그리고 이 영화를 언제 시작할지 답답하고 계시는 팬이 아닌 분들에게도 정말 오늘 하루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